이 마자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X스피드플러.1TF를 살려고 하는데 밀림 현상 때문에 신다 보면 성형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성형이 되죠. 신발은 어느 쪽으로 밀린다는 거는 그 밀리는 방향, 힘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죽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형이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는데 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성형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축구가 성형이 안 될 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특이한 논리를 갖고 계신데 밀림 현상, XP 스피드 플로의 밀림 현상. 그 밀림 현상이라는 건 결국 신발 자체의 소재, 어퍼의 특성상 홀드성이 약하니까 그 홀드성이 약한 것 때문에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행동, 그러니까 급 방향 변화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동작이 많아지게 되면 신발의 신체적인 홀드성 때문에 발이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 일부러 생기게 되고 어떤 제품에 따라서 GT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제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보통 달리기 할 경우에 사람 체중의 3배가에 강한 더한 충격. 그러니까 제가 80kg라 그러면 240kg가 누르는 힘. 이런 것들이 발의 끝에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한 힘이 전달이 되면 사실은 통증이 유발 안 되는 게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너무 밀려서 충격이 적게 가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스피드 플로 같은 경우에 이제 어퍼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 마치 고무 러버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밀리는 데는 대신 또 복원이 생기니까 복원력이 생기니까 그 복원력과 이제 밀림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히 성형이 되죠. 근데 이제 성형이 된다고 해서 안 밀리진 않으니까 어쨌든 성형이 되고 나서 밀리면 충격이 좀 덜할 거나 하면 어쨌든 사격 편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신발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외형상의 성형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인수 같은 것도 완전히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던 신발을 내가 신으면 똑같은 신발에 똑같은 사이즈라도 똑같은 그 신으면 이미 발 신발 전체 성형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인데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건데 낮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신발을 체중 150kg인 사람이 오랫동안 신게 되면 인솔이 완전히 납작하게 눌러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발의 형태에 따라서 인솔의 그 체중이 실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 인솔이 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발 내부 공간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신발이라도 개인들마다 편차가 생겨서 신발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신발 착화감이 달라지니까 어쨌든 뭐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신을 수밖에 없는 게 축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